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동관계법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전에 했던 기출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게몇개 추가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쉽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81번. 이거 단순 암기사항인데,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 나 일단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자, 장애인인 근로자 갑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다. 이때 갑의 피보험 기간이 5년 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는 며칠 동안 주느냐 이 문제인데, 요거는 단순 암기사항인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일단 기준은 우리나라는, 그건 첫 번째, 이 사람이 50세 미만이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호량이 좀 적습니다. 이것들을. 다음에 이 사람이 50세 이상이냐. 일단 둘로 나누고, 그리고 50세 이상에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약자에 해당될 수 있는 장애인이 추가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직급여 일수에는 50살 미만인 근로자랑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근로자 둘로 쪼개더라. 되겠죠? 그리고 보험가입 일수에 따라서 주는 구직급여 소정근로 일수가 날라지는데, 요거는 첫 번째 1년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에서 3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그다음에 3년에서 5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되겠죠? 다음에 5년에서 10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 다음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다한 겁니다, 일단. 됐죠? 그러면은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 소정 구직급여 일수가 며칠로 가느냐? 요건데, 일단 출발은 120으로 출발합니다. 120일씩. 넉 달이죠, 넉 달.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달씩 추가하면 돼. 추가. 그래서 한달 추가하면 150, 한달 추가하면 180, 한달 추가하면 210, 한달 추가하면 2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인 근로자인데, 예를 들어서 40세인 근로자인데 이 사람이 보험료를 만약에 2년간 납입했다. 그러면은 구직급여 일수는 150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 밑에, 자, 50세 이상하고 장애인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한번 건너뛸 때 여기서는 두 배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30이 되는 게 아니고 60으로 건너뛰어버려. 그러면은 120에다 60도 하면은 180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 다음에 30도 더 하면 돼. 30, 30, 30. 됐죠? 요렇게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보시면, 장애인 40인데 포인트는 40세, 여기 포인트가 아니고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저 뒤에 보험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겠죠. 5년. 됐죠? 자, 그러면은, 그죠. 5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5년이면은 이 사람의 급여 일수는 2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일단 나이는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나누고, 그다음에 50세 이상은 고령으로 볼수 있겠죠. 물론 우리 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고령자인데, 어쨌든 50세 이상하고 장애인, 자, 요 둘을 나눈 다음에, 자, 이건 1, 13, 35, 50, 10 이상. 그러고 나서 120으로 출발하는데, 50세 미만은 30일씩 더하면 한 달씩. 그런데 50세 이상하고 장애인은 처음에만 60일 더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30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자.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정 급여 일수 요거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82로 가겠습니다. 자, 매번 나오는 거죠. 기준 고용률. 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 관련해서 뒤에 기준 고용률을 물었는데, 기준 고용률, 자, 장애인을 또는 고령자를 몇 여기서 고령자죠. 고령자를 몇 프로 채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앞에 보시면 사업 자체가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대 조금 요거 기억나죠? 분필이. 자, 요거는 제2부대로 입대를 하면은, 자, 이 제2부대에서는 수륙을 준더라. 이렇게 했죠. 제2부대 수륙.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자, 제조업은 2%. 2%. 됐죠? 다음에, 부동산, 임대, 다음에, 운수 관련되는 것은 6%. 됐죠? 그 외에 나머지, 뭐, 건설업 이런 것들, 요거는 2 나누기 6 했으니까, 요거는 3%. 이렇게 나눠 버렸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2부대 수륙인데 요거는 임대니까 대죠. 되니까 요거는 6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제2부대 가니까 수륙 주더라. 제2부대 수륙. 점수 주려고 그냥 던지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83. 요거 뭐 새로 추가된 지문인데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저 고평법상 뒤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보시면은
이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사업주는 예방교육의 내용 한 다음에 자,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서 알린다 했죠. 첫 번째, 주지 의무라는 걸 부과하고 있더라.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을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은 모든 예방 강사를 다 채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외부업체 위탁도 가능하다. 세 번째, 누구든지 발생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만 그 사실을 얼핏 보면은 외부에 있는 노동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내부 문제니까 먼저 사용자한테 얘기해. 대신 사용자가 일 잘못 처리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부에 있는 사업자한테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법조문의 문제점은 성희롱을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업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있겠죠.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거 내부 문제니까 사업주 네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네가 신고한 근로자 등에 차별하면 우리가 처벌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사업주는 예방 성희 직장 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은 확인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지체 없이 그 행위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하기 전에. 한호가 아닙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다음이 아니고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 피해 근로자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싫습니다. 다른 데 보내야지 돼. 이런 점을 집어넣는 이유는 보통은 자, 이 신고한 근로자가 있으면 신고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그 신고하면은 야, 너 이거 성희롱 있으니까 네가 다른 데 가 있어. 네가 휴식해.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진 않고. 됐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피해 근로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물어본 다음에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답은 반대로 됐으니까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상식에서 한 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자 다음에 84번으로 갑시다. 또 고평법 문제. 이것도 문제 이렇게 너무 쉽게 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국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보시면 자, 고평법상 뒤에 모집이라든가 채용 임금에 대해서 만약에 차별을 이유로 뒤에 고충 신고를 한다면은 저 관련돼서 잘못된 것을 올려버립니다. 됐죠? 차별받았다. 그죠? 그때 이 고충을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자, 고충을 신고하는 방법은 말로 해도 되고, 구두. 전화도 되고, 제외가 아니고, 자, 서면, 우편, 팩스 다 됩니다. 됐죠? 근데 이갔다가 신고는 구두 전화는 안 되고, 서면, 우편, 팩스는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신고는 구두상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가능하고, 자, 더 편한 거 문서 보내거나 우편, 팩스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신고 접수일 날짜 기하십시오. 10일. 10일 내 신고된 고충을 직접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노사 협의에다가 그 내용 맡기면 됩니다. 됐죠? 10일 위임. 여기 있더라. 다음 세 번째, 고충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해서 갖추어 둬야 되고 항상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적어도 임금처럼 3년간은 보존해야 됩니다. 됐죠? 자,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화하는 법률 시행령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 고충 접수 처리 대장 3년간 보존하는 거. 자, 이것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원칙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서버에 보관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작성해서 갖추어둬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보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종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파일에 편집해서 뭐 금고에 넣어두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은 이메일을 포함해서 각종 장비에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가시고. 또 쉬운 문제였고. 자, 2급에 없는 새로 추가된 지문이 있지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자, 85번. 자, 직업능력개발법, 훈련계약. 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근로자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이때 훈련계약 관련해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돈 들어서 내가 교육했어. 그런데 다른 데 가겠다?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일정 기간만 종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기간 얼마냐? 문제 되는데 밑에 있죠. 이 경우에 그 기간은 최대 5년 내려야 돼요. 최대. 무조건 5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있죠. 뒤에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훈련을 1년 동안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을 5년 동안 종사하는 게 아니고 최대 3배니까 3년까지밖에 안 돼. 됐죠? 만약에 내가 교육 훈련을 만약에 3년 받았다. 3년.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내에 가능한데 근데 3배니까 최대 9년 가능하냐? 이거 안 된다고. 최대 5년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참으면 됩니다. 자, 53. 자, 다음에 두 번째,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그때 고용된 근로자가 받은 이 직업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러면 요 기간은 자, 근로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근로 제공을 처리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요거 쉽게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다만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 외에도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어쩔 때 외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 근로자랑 합의한 경우만. 뭐 간단한 거고. 다음에 4번. 자, 기준 근로시간 외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따지면 연장 근로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 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 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회사 내가 아니라면은, 그죠, 그때는 연장 야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2급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 자, 86번.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그래서 관련에 알맞은 것은,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가는 근로를 위해서, 자, 근로의 내용,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조건, 근로 조건, 자, 이것을 뭐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그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근기법 같은 법이 되겠죠. 되죠? 그러면은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하는데, 자, 이 법을 정할 때 누구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답은 1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되겠죠? 뭐 이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야,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게 32조 3항인데 여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로 조건의 기준. 자, 이것을 인간의 자,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갈로 내버리죠, 이렇게. 야, 근로 조건의 기준, 임금 얼마 줄 건지, 몇 시간 근무할 건지, 이거 법으로 만들어. 근데 그 법은 입법자들 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적어도 근로자인 인간들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 정해라.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두 개를 많이 바꾸는데, 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 조건은 기본적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법률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하는 상태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87번. 이것도 뭐 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이거는 그냥 정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 사람이 수집, 제공해야 되는 고용정보로, 뒤에 고용정보를 모두 고르면 결론은 답니다. 올. 보시면, 첫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동향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든가 고용 실업 동향도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관련된 직업에 관한 정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다음에 훈련에 관한 정보, 다음에 각종 지원 보조제도, 다음에 구인 구직자에 관한 정보 다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거 암기하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정답 나오면 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 중심으로 보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들은. 자,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 이것도 말장난 간단하게 한 문제인데, 이게 2급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문을 좀 길게 주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답은 쉽게 보입니다. 근데 지문을 길게 주다 보니까 2급하고 다르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출된 지문을 많이 풀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자, 88 보시면, 뭐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해서 뒤에 틀린 것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뒤에 직업 재활을 위해서, 저 뒤에 있는 법 관련해서 삼았던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재활 실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되고, 당연히 다이렉트로, 그리고 특히 중증 장애인의 자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 재활 실시에 적극, 이건 중증이니까 노력이야. 왜냐면 모든 중증에 대해서 다 하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노력.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직업은 제공해주고 중증에 대해서는 노력해라.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관한 직업 상담 문제라든가 직업 적성 검사,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평가, 자, 이걸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 조회를 해야 된다. 자, 가만히 보면은
자, 이거 노동 문제고 치유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됐죠? 근데 자,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장애인이고 그리고 장애인에 남아있는 노동 잔존 능력 자, 여기에 맞춘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장애인에 관한 노동 능력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나와야 돼. 됐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의 취업 문제,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나온다는 거. 됐죠? 이건 뭐 얼핏 그럴싸하게 말장난쳤는데 교육부 장관이 노동 문제에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되죠? 보통 나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는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막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게 왜 나와? 그죠? 말이 안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장관하고 여기 나오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인 중에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 뒤에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똑같이 나오죠. 장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입니다. 자, 네 번째. 국가랑 그리고 지자체는 이 장애인 중에서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증이겠죠. 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됩니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를 갖다가 틀리려면 이걸 갖다가 사업주라든가 사용자로 많이 바꿀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88번 문제는 2급에는 뭐 거의 없는 지문인데 특히 중증 장애인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 넘어갑시다. 89번. 95조 조문인데 이거는 95조. 보세요. 취업규칙에서 이거는 감급의 제재입니다. 감급의 제재. 자, 우리말로 하면 감봉. 근로자 잘못하면 월급 까죠? 그죠? 그 감봉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봉 할 수 있는데, 감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자, 너 감봉 100%. 근로자가 생계가 막혀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들은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다른 말로 감봉입니다. 감봉을 할 때는 일정 액수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를 제한하는지 뭐를 기준으로 제한하는지 이 두 가지 아셔야 돼. 보시면은 첫 번째 지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감봉할 때입니다. 감봉할 때 요거는 뭐 빼야 되겠네. 자 뒤에 정할 경우에는 자, 그 감액은 한 번 할 때 금액은 자 요거는 평균 기준 통상이 아니고 틀리려면은 요 평균을 보통 통상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치는 절반 2분의 1. 자, 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대 감봉 5만 원까지. 됐죠?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이고 5만 원씩 하니까 매일 5만 원씩 깔 수 있느냐? 즉 내가 만약에 월급이 200이다. 그럼 감봉하면은 자, 너 매일 5만 원씩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일 근무하니까 520, 100만 원. 그래서 너 마이너스 100 해서 100만 원 줄게. 이렇게 가능하냐? 됐죠? 그것도 안 됩니다. 보시면은 하루치는 2분의 1까지 할 수 있고 그 총액은 1임금 지급기, 뭐 임금이면 한 달, 월급이면 한 달, 자 주급이면 일주, 자 그 액수의 총액에 10분의 1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 200이더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감액해봤자 10분의 1, 최대 20까지만 감액해야지 돼. 됐죠? 그래서 하루치는 절반, 1임금 지급기의 기준을 했을 때 10분의 1, 그리고 기준은 평균임금.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 2분의 1, 10분의 1. 됐죠?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이 아니고 평균. 자,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통상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고 평균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죠. 근데 당연히 둘 다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통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연예가. 통상적으로 연예가의 말이 많죠. 연예가. 그 첫 번째 연차 수당 계산할 때. 자, 이거는 뭐 뒤에 평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와. 보통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6주 예고 수당 줄 때 통상가 준다. 그다음에 56주의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 줄 때 통상 기준으로. 그래서 예고 수당 가산임금만 통상이고 나머지는 다 평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거는 뭐 연휴재퇴감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연차 수당 원칙은 평균 통상 둘 다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휴업 수당 이것도 평균 통상 둘 다 될 수 있는 거고 안 나오겠어 이들은. 그다음에 이거는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퇴직금 감급의 제재 이게 감급의 제재죠. 됐죠? 그래서 밑에 거 굳이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통상 기준이 연예가 그중에서 예가만 시험에 나온다.